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번 주는 전국 곳곳에 정말 너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하루빨리 모두가 평화를 찾을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폭풍우 속에 이번 주 7월 둘째 주 시장은 어땠을지 저희 주간 경제 다이어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주간 경제 다이어리 출발합니다. 네, 올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우리 시장 안에서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국의 대선일 텐데요. 최근에 대선 후보 토론을 전후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뚜렷해진 듯해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 북대서양과 동북아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도 기준금리가 또 한 번 동결이 됐습니다. 천천히 서두르겠다라는 한은의 기조로 한은은 지금 1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체코 원전 사업 관련해서 우선 협상자 발표가 정말 코앞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K원전의 봄날이 올 수 있을지 지금은 어떠한 상황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토론을 치렀습니다. 이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의 지지율을 뛰어넘은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뚜렷해졌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보고 있는 그런 의견이 좀 강력한데요. 아직은 주식시장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결국에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면 금리 변동성은 다소 커질 것이다 라는 추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과 기술주는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장기 채권 상승의 가능성이 좀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국채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업체, 재생에너지, 신흥 시장의 통화는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뭐 내용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밀착에 대한 우려감, 북한에 러시아 무기 지원을 하는 내용을 좀 규탄하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하는 내용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으로 400억 유로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좀 다뤘습니다. 아무래도 북대서양과 동북아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공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기점을 계기로 각국의 평화를 뛰어넘어서 이 전반적인 글로벌 안보를 다져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우리 기준금리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에 동결을 시작을 해서 벌써 1년 5개월 넘게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러한 기조 역대 사상 가장 긴 금리 동결 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통위에서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라는 부분인데요. 아직은 경제 상황이 좀 불확실해서 금리 인하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정확한 시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내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입장도 더 강력해진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일정으로 살펴보면 올해 금통위는 8월, 10월, 11월로 세 차례가 남은 상황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금리 그 격차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은도 10월쯤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좀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시장 안에서 기대감을 가득 한몸에 받은 섹터가 바로 방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달 내로 체코 원전 사업의 건설 수주 우선 협상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발표가 임박한 만큼 정말 이번 기회로 아랍에미리트의 바카라 원전 이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이라는 그 쾌거를 이룰 수 있을지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프랑스 EDF에 비해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그리고 원전 시공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이번 사업 수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시작으로 지금 이 외에도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에서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K-방산 기술을 정말 세계로 널리 널리 알릴 수 있을지 우선 체코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우리 시장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이슈들 미리미리 체크해보고 시장 대비 든든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일본 시장은 쉬어가고요. 미국 시장 안에서 실적 시즌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선 월요일에 골드만삭스와 블랙록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다소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중 전회를 개최하는데요. 이날 중국 현재의 경제 상황과 경제 사업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GDP, 중국의 실물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또한 화요일에는 미국의 6월 수출입 물가지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날 15일부터 18일까지 밀케이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 이날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일에는 존슨앤존스와 US뱅코프 ASML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날 연준에서는 베이지북을 공개를 하고 6월 산업 생산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날 18일 목요일에는 유럽은행 금리가 결정됩니다. 지난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기존에 유지해오던 금리 인상 기조에서 0.5%포인트 인하 결정을 했는데요. 1년 11개월 만에 피봇을 결정했던 만큼 이번에도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넷플릭스와 노바틱스 실적이,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TSMC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다소 중요한 기업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같은 날인 19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 전후로 변동성이 다소 강력하게 보여지는 만큼 이 부분에도 주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 시장은 어떻게 소화를 하게 될지 다음 주에도 저희 교보증권과 함께 든든하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